황희석, 정용진 씨측 스타벅스 코리아가 상장을 준비한다는군요. 누군가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미국의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던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50%를 정용진 일가에게 넘겼고, 다시 그 일부를 싱가포르 투자청에 팔았는데, 조건이 이 회사를 상장시켜 싱가포르 투자청이 엑싯하게 해준다는 거. 그런데 스타벅스 불매를 하면 상장은 물 건너가고, 싱가포르 투자청 지분은 정용진이 되사야 하는 모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매장은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이라 불매로 불이익 입는 가맹주는 없다고. 그러니 마음 놓고, 점점점점. 그러니 마음 놓고, 점점점점. 황희석. 그리스 신화에서 아킬레스는 엄마인 테티스가 아들을 스틱스 강에 담가 화살도 뚫을 수 없는 몸이 된 사람이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물에 담근다고 잡고 있던 발목은 강물에 닿지 않아 그 발목 뒤 힘줄만은 상처에 노출되었고, 그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근육이지만 손상을 당하면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뜻으로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정용진 씨의 아킬레스건은 스타벅스라고 한다. 거품을 물던 멸공이 아니라 멸정의 아킬레스건이 다 드러난 셈이 되었다. 내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다. 소비자를 무시하고 공급자를 무시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제를 무시하며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재벌의 금수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즈니스적 발언이다. 황희석, 스타벅스 코리아 상장한다. 매일 경제.